파트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정국이 형이 혼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어차피 정남이 형은 래퍼가 아니야. 정남이 형은 래퍼가 아니야. 정남이 형은 댄서야. 야.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처음 들어요? 아니 1, 2집 그 랩하는 거는 그 뭐예요 그거는? 그렇지 랩하셨죠. 네, 그렇죠. 네, 너가 랩을 많이 하고 네. 랩을 많이 하고 분량을 많이 줄게. 네. 정남이 형 이제 춤으로 보여주면 되고 넌 랩으로 보여줘. 네. 엄청 기대가 됐죠. 네. 와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심지어 어떤 거는 가사도 똑같아 앞뒤로. 아, 좀 들려주면 안 돼요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추하게 늙지는 말자 새기며 하루하루 남자답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절은 제가 아, 똑같아요. 하나 한 번 더 있고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했죠. 네. 스타일. 조광영도 해주세요. 추하게 늙지는 말자 새기며 하루하루 남자답게 추하게 늙지는 말자 새기며 하루하루 남자답게 추하게 늙지는 말자 갑자기 무당으로 갔어. 무당 추하게 늙지는 말자 무당 이게 이번에 저희가 여름 앨범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랩 위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한테. 네, 네, 이번 거 네. 기대했겠네요. 랩이 더 작아요. 랩이 더 작아요. 그냥 뭐예요, 랩, 이때 창은 있긴 있어요. 오늘 밤 춤, 춤, 춤을 추고. 오늘 밤 춤, 춤, 춤을 추고. 음악은 꿈, 꿈, 아파도 타고. 이 여름 이래요, 내 맘이 뛰네요. 김정남 씨하고 마이크 필요 없는 거 이거 아니야? 랩은 정작 네 마디씩 있는 거예요, 노래. 우와, 그러니까 그게, 더 작아진 거죠. 그럼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그래. 터보 지금 음반에 나오는 거에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종국이가 다. 그렇죠, 그렇죠. 하슈가가 사실은 작년에 녹음한 거예요. 예. 그리고 1년 네. 반은 이제 기다린 거죠.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이제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전화기를 몇 번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종국이한테 이제 써요. 우리 노래 언제 문자로? 뭐 녹음 뭐 다른 곡 나왔니 이렇게 써놓고 누르질 못하는 못 보내. 왜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해서.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눌러놓은 건 있거든요. 예. 오 마이크야. 어 형. 왔어요 그래. 형? 정국이 형! 누구세요? 저 이태임이에요. 여기 인사 좀 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찬이예요. 김정국 씨 저기 그 마이키하고 정남이 형님이 네. 당신 때문에 여기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고민을 왜 나간 거예요? 일단 오늘 정국 씨 별명 하나 생겼어요. 뭐요? 독재자. 예. 아, 독재자라뇨. 예.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자 일단 토크 독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제 마가 생기면 제가 그 그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제 어떤 그 습관이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을 하고 있으면. 치고 들어와라. 형은 그 치고 들어가는 건 네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어. 아, 뭐야. 뭐 이제 아니 고맙다. 자기만 살아남는 이야.